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처럼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3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은 엔서링님 영상입니다. 잠깐 플레이 시켜볼게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편의점 간식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지금 간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닭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매운 소스 조절해가면서 먹는다고 하네요.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류식님 영상을, 무편집 영상을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러 왔으니까 댓글도 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갑니다. 저도 좋아하는 간식이 여러 가지 있네요. 네, 댓글 달아드리고요. 다음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주소를 따로 복사해놨기 때문에 바로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은 꼬불님 영상입니다. 꼬불님이 무편집 몇개 영상을 공유해주셨네요. 이 영상을 사용하시려면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 출처 여부랑 구체 안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댓글 남겨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흐르기도 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하나 달아드리고 갈게요. 무편집 공유 영상 너무 예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고 갑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지금 꼬불님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따로 홈페이지 주소를 따로 적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 또 볼게요. 세 번째 영상은 어떤 분 영상일까요? 네, 세 번째 영상은 꽃다매님 영상이네요.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소리를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꽃다매님 영상은 푸른바다 애깨 만들기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푸른색 애깨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영상에 설명을 따로 적어주셨으니까 보시면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풀 넣어드리고, 네, 애깨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런 형태의 애깨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하나 달아드리고 갈게요. 애깨 만들기 잘 보고 갑니다.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3개 정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사연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지금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진 않고요. 저도 이제 무편집 영상을 꼭 다운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한땀님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땀님 영상인데요. 분홍색에 딸기 토핑도 있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한따님 영상을 몇개좀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상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그 애한테 똑똑히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3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해요. 얼마나 소심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목소리가 바뀔 정도랍니다. 제가 똑똑히 말해주고 싶은 애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마다 다른 애를 사귀던 친구입니다. 4학년 때그 애랑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
그 애는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수업 시간에도 저를 쳐다보았고 청소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티가 났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계속 놀자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네, 그 애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고백받을 때마다 지금까지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애는 사실 친구에게 벽돌을 던지고 머리 쪽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아이인데다 양다리란 말이에요. 얼굴도 정말 별로지만 얼굴은 중요하지 않으니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소심한 편이니까 고백받고 사귀면 우리 아직까진 그냥 친구로 지내줘라고 했어요. 너무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그 애는 이해력이 이상한가 봐요. 비밀 연애를 하자는 뜻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피구를 할 때 저와 그 애 둘 다 수비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 애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우리 사귀는 거 맞지? 하고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당황했지만 전 말했어요. 아닌데?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도망갔습니다. 아, 저는 좀 오래 같은 반이 되어서 사이가 가까운 남자애가 있어요. 그 애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에게 이런 걸 털어놓으니 아는 티를 확 내니까 그 애도 알았는지 잘 싸우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A가 말했어요. 그 애는 저랑 사귀었다 헤어진 걸로 안다고. 근데 전 카톡이든 전화든 다 삭제하고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그 애는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전 제대로 말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런 양다리 애랑 친한 애가 있을지. 어떻게라도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편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마땅히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본인이랑 사귀는 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 외에도 좋아하는 친구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는 확실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좋고 싫은 걸 확실히 밝히지를 않으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싫은 상황이면 분명 싫다고 얘기를 하고요.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좋아한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는 정말 좋고 싫은 게 있으면 분명히 선을 긋을 건 긋고 사귈 땐 사귀고 용기를 낼 땐 내고 아니다 싶으면 확실히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